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그런 의문으로부터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17세기 영국 과학자 뉴턴은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는 항상 지구를 향해 똑바로 떨어지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공간의 절대좌표에서 볼 때 지구 북극에 있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면 남극에서는 위로, 적도에서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사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왜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들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물체들이 고향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과의 본성 때문이 아니고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즉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달, 행성, 별과 같은 천상의 물체는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가 사는 지상세계와 천상의 완벽한 세계를 구분해서 지상세계의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천상세계에서는 지상세계와 달리 물체가 일정 속도로 영원히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뉴턴은 지상세계든 천상세계든 우주의 모든 물체가 보편적 운동 법칙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령 달의 경우에는 그림의 A 위치에서 지구 중력이 없다면 달은 속도 VA에 의해 일의 방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겠지만 지구 중력 때문에 속도 방향이 1에서 2로 바뀌면서 달이 델타 시타만큼 지구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림 A 위치의 달은 지구 중력 FA의 힘에 의해 접선 방향의 속도 VA가 방향 1에서 2로 바뀔 때 달은 방향 3의 AA 가속도로 지구를 향해 낙하한다고 뉴턴은 해석했습니다. 달이 위치 B에서 지구 중력 FB의 힘에 의해 접선 방향의 속도 VB가 방향 4에서 5로 바뀔 때 달은 AB 가속도로 지구를 향해 낙하합니다. 만유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그림처럼 속도 VA, VB의 방향이 바뀌고 가속도 AA, AB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지만 지구 표면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달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구 주위를 영원히 공전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사과가 지구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듯이 태양계에서 지구는 태양 중력에 의해 태양으로 떨어지고 별들 또한 그들의 중력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사과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영감을 주었고, 뉴턴은 1687년 프린키페아라는 책의 첫 판을 발간하는데
프린치페아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운동의 세 가지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우주의 만물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그림에서 질량 m1과 m2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성의 법칙으로도 불리는 제1법칙에 의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정 속도로 직선 운동을 유지합니다. 관성에 대해서는 뉴턴 이전에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데카르트가 이론을 완성시켰습니다. 운동 가속도의 법칙인 제2법칙에 의하면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식 F는 ma라고 알려져 있고 제2법칙에 의해 힘이 없으면 가속도도 없으므로 제2법칙의 특수한 경우가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제3법칙에 의하면 작용하는 힘에는 항상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의 반작용이 생깁니다. 작용과 반작용 힘의 합은 항상 0이므로 힘의 시간적 부분인 운동량의 합이 상수가 되고 따라서 뉴턴의 제3법칙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내포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운동량 P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시간 미분은 힘이 되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 법칙들의 순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음장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관, 관성의 법칙인 제1법칙, 운, 운동가속도 법칙인 제2법칙, 장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제3법칙 순서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상황에 F는 ma라는 식을 적용하면서 뉴턴 역학이 발전하였고 오늘날 뉴턴 역학은 정역학과 동역학으로 수많은 자연현상을 수학적 기반에 의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뉴턴이 힘을 정의하기 이전 시대인 선사시대에도 고대인들은 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괴어서 고인돌을 만들고 큰 돌을 세워서 선돌을 만들고 그 부족의 힘이라든지 그 지역에 묻힌 사람이 살아생전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힘을 과시하는 거성문화가 있었습니다. 거성문화란 거대한 돌을 사용한 문화를 의미하는데 거대한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뻥튀기 할 수 있는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턴이 1687년에야 힘을 수학적으로 정의했는데 뉴턴이 힘에 대해 정의하기 이전 시대 수학은커녕 문자도 없던 석기 시대에 어떻게 힘을 뻥튀기 하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거대한 돌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석기 시대에는 힘을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나르고 물체의 무게를 다루어야 했을 텐데 무게는 만유인력에 의해 생기는 일종의 힘입니다. 비록 힘을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했지만 무게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대인들도 지렛대나 도루를 써서 힘을 뻥튀기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는 불에 가라앉지만 뻥튀기 하면 물 위로 뜨듯이 무거운 강철도 부피를 키우면 배가 되어 바다에 뜨는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기 이전에 고대인들도 배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고대인들도 무게를 다루던 경험으로
지렛대나 도르래를 이용해서 정역학적인 힘을 뻥튀기 하고 부력을 부풀려 배를 띄웠고, 헬레니즘 시대의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와 부력의 수학적 원리를 발견했지만,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던 원리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뉴턴 역학을 통해서 힘, 일, 에너지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도입 과정 중 다음에는 무게와 힘, 그리고 뉴턴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도입한 질량 개념에 대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